알찬 즐거운 한국어 배우기.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고 올바르게 가르쳐드립니다. 한국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한국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안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훈입니다. 교수님, 네.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니까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럼요, 세상 참 좋아졌죠. 아니, 할아버지 같아요, 교수님. 네, 뭐 어쨌든 이렇게 궁금한 게 생길 때 바로 물어보고 싶은 상황에선 어떤 한국어가 필요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문세 붉은 노을 말씀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 바라보며. 네, 우리가 궁금한 게 있을 땐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죠. 저는 그 홈쇼핑을 보다가 내진인박이라는 소리에 주문을 했는데 막상 받고 나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반품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럴 때 좀 전화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네. 교수님은요? 저는 주로 물건이 고장나서 수리를 할 때 수리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에 처음에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전화하기가 무섭다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상담원 역할을 할 테니까요. 교수님이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네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네, 장용원 고객님이시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뭐 좀 문의할 게 있는데요. 네, 고객님,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자, 잘 보셨습니까? 네, 상담원이 전화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문의할 게 있는데요 라는 말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의는 물어서 의논한다는 한자어인데 이 단어가 어렵다면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또는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예의를 갖추어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전화를 해서 뭐 좀 문의할 게 있는데요. 몇 시까지 영업하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전화 받자마자 저기 반품해 주세요. 그 몇 시까지예요? 저 예약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기 할 말만 해버리면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고객이 어떤 말을 해도 일단 친절하게 대답하기는 할 텐데요. 이왕이면 궁금한 게 있어서 누구에게 질문을 하고 싶을 땐 문의할 게 있는데요.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면 아주 진심에서 나오는 친절한 대답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 말은 꼭 전화 상담뿐만이 아니라 병원, 은행, 여행사, 백화점 등에서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어볼 때도 사용하면 아주 좋은 표현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뉴스로 배우는 한국어 만나보겠습니다. 그룹 비스트가 다음 달 홍콩에서 대규모 단독 콘서트를 갖습니다. 뷰티풀 쇼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는 공연은 6년 동안 발표한 히트곡과 각 멤버들의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또 8천석의 비교적 대규모 공연으로 진행돼 현지 언론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생활을 마무리하고 국내로 돌아온 지난 2012년, 이승엽은 전성기만큼은 아니었지만 3할 타율에 홈런 21개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네, 기대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대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기대를 걸다, 기대를 모으다 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 선수는 온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는 온 국민이 그 선수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럼 교수님이 올해 기대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저는 소미 씨가 최고의 MC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또 저도 기대하고 있는 게 잘 되면 꼭 잊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는 복권 당첨 1등이에요. 어. 만약에 당첨되면은 네. 교수님한테 5만 원 드릴게요. 자, 그럼 반대로 기대했던 게 잘 안 됐을 땐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때는 기대를 저버리다 라고 하는데요. 이 저버리다 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것을 거절하거나 어기다 라는 뜻입니다. 또는 기대를 무너뜨리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아쉽게도 팬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기대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화상담 또는 직접 상담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뭐 좀 문의할 게 있는데요. 또는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기분이 아주 좋겠죠.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을 기대라고 합니다. 기대를 걸다, 기대를 모으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반대로 기대를 저버리다, 기대를 무너뜨리다 라는 이 뜻은 기대를 어겼을 때 표현하면 되겠죠. 한국어 따라잡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더욱 재미있고 유용한 한국어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어 따라잡기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